단삼을 모종을 네. 네. 구매를 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밑에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쏙 네. 뽑히거든요. 네. 예. 네.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심어주시는 건데요. 네. 심기 전에 네. 이렇게 이제 밭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렇게 이 우랑도 만들어야 되고 네. 물 빠짐을 위해서 네, 네. 두둑을 이렇게 높이 줘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그 잡초를 이제 네. 못 나게 하기 위해서 네. 그 비닐 멀칭을 지금 네, 해 주셔야 네, 되고 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이게 이거를 이제 모종을 구매를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심는 겁니다. 네. 하나씩. 심는 방법은 저희가 약초도시 농부에 예. 그 세부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충해 같은 게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심어놓고. 예. 병충해가 네. 지금 여기는 지금은 깨끗하게 지금 병충해가 없는 아직까지는 네. 발현되지 않았어요. 네. 그 병충해도 가끔 생깁니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네. 병충해도 가끔씩 생기는데 네. 조금 이게 병충해가 아마 온 것 같은 게 이렇게 이게 활발하지 않고 네. 깊이 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상하죠. 조금. 네, 이상하네요.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병충해가 붙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를 잡겠다고 그 병충해를 잡겠다고 약을 네. 치기 시작하시면 네. 이게 약초로서 네. 건강한 약초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우리가 그 약초라고 먹는 거는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데 그렇죠. 농약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제초제를 친다든지 네. 이런 거를 해가지고는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 그냥 한 뿌리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네. 그냥 두시는 게 네. 제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냥 병충해가 오면 예. 방치. 방치해 놓고 예. 뿌리 그 약성 들어가는 건 상관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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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이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고사되지는 않습니다. 네. 완전히 고사되는 거는 극히 일부는 있기는 예.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해 가지고 뿌리까지 다 이렇게 병충해가 먹는 게 아니고 병충해는 네. 위에만 달라붙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뿌리는 영향을 받겠지요. 광합성을 네. 제대로 다 못하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은 뿌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똑같이 이게 그 작년에 심었던 건데 이건 키가 작고 이게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병충해가 이제 붙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제대로 지금 성장을 다 하고 네. 있는 거고. 가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네. 여기도 이게 병충해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요거보다는 좀 더 크죠.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병충해가 얼마나 많이 붙었느냐 하는 네,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